네, 주말에 볼 만한 영화와 공연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화 기자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불에 탄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하나같이 목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고 심장을 관통한 화살촉엔 의문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고살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미모의 여인은 사건을 더 미궁으로 몰아넣습니다. 1, 2편을 통해 검증된 김명민, 오달수 콤비의 김지원이 가세 유쾌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세 명이서 같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미스테리, 코미, 탐정 수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e, Dad. 눈앞에서 벌어진 의문의 폭발 사고로 하나뿐인 딸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아버지. 무심하고 무능력한 경찰 대신 직접 복수에 나섭니다. 관록의 배우 성룡과 피어스 브로스넌 조합의 007 카지노 로얄의 마틴 캠벨 감독이 가세한 묵직한 액션 영화입니다. 저 리차드는 앞으로 태자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섭정공으로서 신체장애와 형에 대한 열등감은 뒤틀린 권력욕과 만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왕위 찬탈 사건을 그린 셰익스피어 원작 리차드 3세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렸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10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하고 김여진, 정웅인, 박지연 배우 등 호화 출연진이 가세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